우선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아마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이 잘못 포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화교 혹은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병호가 찬탄파니 사탄파니 유승민과 김무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니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과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또 유승민 위원은 과거에 20몇 년 전에 그런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원으로 잠시 교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런 교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은 공태종과 이정순입니다. 구글에 표현되어 있다시 공타의 용이 아니고 공태종입니다. 어쨌든 저와 관련된 많은 그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 방송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고맙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어떤 사람을 모략하고 또 음해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전선동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이런 것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살다 살다 이런 일도 다 보는구나. 나중에는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친북단체로 이름 붙이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로 구성된 친북단체가 서울 시내에서 그야말로 대낮에 합법적으로 선거운동하는 그런 야당의 후보자를 방해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 활동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될 경찰은 그냥 묵인하고 방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진구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월 24일 날 강하게 경찰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각종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방해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친북단체인 대진연 회원 10여 명이 30여 분 동안 수십 차례 자신을 둘러싸고 선거 방해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전혀 개입해서 질서를 유지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경찰 수뇌부의 어느 라인에서 지시가 없었다면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마치 얼어붙은 듯한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더하게 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수뇌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았다는 그런 강한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개해드린 대진연이라는 단체는 지난해에 미국 대사관저를 난입했던 그런 젊은이들도 구성된 단체이고, 김정은 남한 방문을 준비한다면서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했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종북단체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각종 시민단체 이름으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운동 방해와 낙선운동 등 위법적인 일이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후보자에게도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진이라는 단체가 대학생 진보연합의 약자라는 사실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대학생 진보연합은 그야말로 내놓고 친북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떻게 이런 단체가 오세훈 전 시장과 같은 그런 선거 후보를 방해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서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8일 날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를 중지하라 그런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또 이런 시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경찰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대진연의 공공연한 선거운동 방해 활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한 그런 불법적인 일임을 분명히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런 행위들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현장 제재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설명도 더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세훈 전 시장은 참다 참다 견디내지 못하고 광진경찰서에서 1인 시위에 나서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광진경찰서에 경찰 관부 몇 명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앞으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무마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꼭 같은 일은 동작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을 타겟으로 해서 맹렬한 선거 방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 캠프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대진년 소속 젊은이들이 지하철 7호선의 남성역 출입구 부근에서 사사건건 아베 편, 4.15 총선 한일전 등의 피켓 시위를 하면서 나경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시에 나선 나경원 후보의 길을 가로막고 범죄자 박근혜의 불법 편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면서 길을 계속해서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좌파 성향의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나경원 후보를 11건 제목으로 고발했고, 나경원 후보와 주변인을 겨냥한 지상파 방송도 연일 전파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작을에 출마한 민생당 후보는 공공연하게 자신의 출마 목적 그 자체가 당선이 아니고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도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매일 지하철 입구에서 친일 적폐 나경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보행자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본래 치열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좀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여권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야당의 주요 후보들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독일 친북단체가 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상식 있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오는 것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기는 공정성을 담보로 그 경기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집권 세력이나 또 여당들이 모두 다좀더 선거가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노골적인 친북 활동을 펼치는 그런 젊은이들로 구성된 대진년 같은 단체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와 같은 그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두고 참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라는 그런 점을 한번 정도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